헬로 마이크.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제가 살과 피가 되는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하였는데 나의 유언장, 즉 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인생에서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시점인데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그 고통을 잊을 새도 없이 저희는 바로 남은 그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장례식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에서는 윌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일방적인데, 만약에 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윌이 있다면 그럼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윌,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윌이 작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윌이 없습니다. 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자산, 즉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이렇게 처분해야 할그 집행자가 필요하죠. 그 집행자를 이렇게 임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콜트로 가서 즉 Administrator of Estate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윌이 없게 된다면 이제 그 집행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보통 이 집행관은 바로 지분이 거의 제일 큰 사람이 됩니다. 즉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녀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 가까운 형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윌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윌이 있으면 생각 외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즉, 윌에는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거의 대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asset과 liability를 나눌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지 거의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즉 순자산은 어떻게 배분할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윌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구한 윌의 하나의 예시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즉 34번 블라블라 로드에 사는 이 사람의 마지막 최신 유언장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즉, 윌과 테스터먼트는 동일어입니다. 즉, 뭐 같은 말을 같이 쓴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이전 유언장의 효력은 없고 이것이 마지막 최종 효력이 가진 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와이프를 단독 집행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수혜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혜자는 단독 수혜자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수혜자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와 있죠. 만약 와이프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34번 블라블라가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를 집행자로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즉, 집행자를 지금 소개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떤 형태이건, 나의 유산은 트러스티의 판단으로 분배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트러스티 판단으로 분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자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liability, 즉, 부채도 있습니다. 즉, 부채,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이제, funeral이라는 장례 절차도 남아있죠. funeral이라는 장례 절차도 큰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다 집행하고 남는 이제 순수익에 대한 분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첫 번째 나옵니다. 바로 뭐라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식과 유산 집행 비용, 그리고 여기에 내야 할 비용들을 먼저 낸다라고 되어 있죠. 즉,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채와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먼저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이것들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포티입니다. 즉 91번가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포티를 주고 그리고 134번가에 있는 프로퍼티의 나의 지분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134번가에 있는 프로퍼티는 자기 단독 소유가 아니라 뭐 어떻게 뭐 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4분의 1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 모터바이크도 주고 그리고 tools 뭐 장비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뭐라고 돼 있는 PT와 LTD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개인 기업이죠, 맞죠? 나의 개인 기업의 이 개인 기업에 40개의 쉐어를 즉 40개의 주식을 너에게 증여한다라는 거죠. 즉 증여 주식이 만약에 40개 이상이었겠다 이 말이죠. 한 뭐 120개 아니면 200개 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그 나의 개인 기업 그 주식의 40개를 너에게 주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58번 블라블라 가에 살고 있는 58번 프로퍼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누구누구에게 이제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53번가 프로퍼티의 내 지분을 준다라는 거죠. 맞죠? 지금 보니까 프로퍼티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즉 53번가 프로퍼티의 내 지분을 준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PTY LTD 개인회사이죠. 개인회사. 개인회사 지분의 몇 개의 주식, 40개의 주식을 너에게 주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34번 프로퍼티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에게는 뭘 주냐라는 것인데 34번 프로퍼티에 사는 이 사람에게는 51번가의 지분을 주고 또 나와 있죠. 맞죠? 또 51번가의 또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51번가의 프로퍼티 지분을 주고 그리고 쉐라톤 리조트라는 거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데 이 미국에도 주식이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assets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미국에 있는 이 쉐라톤 리조트의 지분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주얼리와 그리고 페인팅 이런 것도 너에게 증여를 하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과 동일하게 PTY LTD 나 개인 회사의 지분 40개의 주식을 너에게 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먼저 죽게 된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로 증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가 먼저 죽을 수 있죠. 맞죠? 주려고 했더니 자녀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증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트러스트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맞죠? 즉 팔고 리스하거나 여러 유산을 이렇게 구분하여 현금화하고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마라는 거죠. 맞죠? 즉 이렇게 투자 또 해서 이렇게 자산을 또 불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계속 트러스트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수익이나 자금은 미성년자 수혜자가 살면서 맞죠? 아까 말한 그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이제 손자가 되겠죠. 손자, 손녀가 될 텐데 그 미성년자 수혜자가 살면서 필요한 생활비나 또는 공부하는데 등록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맨 밑에 다시 한번 이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이다라고 한번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만약에 유언장이 없으면, 즉 윌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윌이 없으면 크게 복잡하지는 않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집행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행정 집행관은 꼭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임명되었다라고 한다면 꼭 억셉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억셉트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윌이 있다면 그 윌에 따라서 자산, 에셋과 라이빌리티를 먼저 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그 윌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사랑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난다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그 남은 유산과 그 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이 그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